조규일 진주시장의 공약 가운데 남강변 주택가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는 다목적 문화센터 공약이 있습니다. 지금 한창 추진 중인데 이 사업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주민들은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조감도에 근무한 진주시가 건립하려는 다목적 문화센터. 예정지는 진주성과 촉성루를 마주보는 남강변 주택가입니다. 진주시는 문화예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센터를 지으면 주민들은 떠나야 합니다. 한 60년을 여기 살았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마음도 안 좋고 갈 곳도 없고. 3년 전에 저희가 57 공방을 이렇게 그 해서 왔는데 지금 정말 저희는 난감해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진주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관련 주민 설명회. 도시 재생에 찬성한 주민도 있었지만 도로를 하던 일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런 문화 개선 효과가 누려질 수 있도록 시당국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으로 진행. 문화센터 건립에는 참석자 대다수가 반대했습니다. 저 문화도시에 들어가고 그 사는 사람들 모욕당 다 어떻게 한다면 그게 무슨 사람 구독하려는 그게 무슨 주거 환경 개선입니까 그게. 주민 설명회는 이번이 처음이지만 진주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투자 심사를 받았고 지난달에는 건축 설계 국제 공모를 했습니다. 여기다 토지 보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보상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진주시가 일방 통행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올 초에 주민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했는데 코로나로 연기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됩니다. 의견 수렴 과정인가요? 통보인가요? 이걸 결정했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는 거는 50대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진주시는 521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다목적 문화센터를 2024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반대 서명에다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